안녕하세요. 24살 정인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스타일링은 개강 맞이해서 개강룩 느낌으로 준비했는데 학생회에 다닐 것 같은 2학년 선배의 느낌입니다. 포멀한 느낌 위주로 준비했고 화사한 컬러를 넣고 싶어서 안에 포인트되는 티셔츠를 입었고 바깥쪽에는 옥스퍼드 셔츠 하늘색으로 준비해서 입었어요. 정사이즈 말고 오버사이즈로 준비해서 바깥에 블레이저랑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바깥에도 빼입고 카라도 바깥으로 빼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전체적으로 상의에 밝은 컬러들이나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하의에는 조금 무난한 느낌으로 준비했는데 사실 하의는 첼시 부츠를 먼저 골랐어요. 활동성이 좀 그나마 좋고 무난하게 신을 만한 구두가 첼시 부츠인 것 같아서 첼시 부츠 먼저 준비했고요. 첼시 부츠가 보일만한 기장으로 테이퍼드 데님 블랙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무난하게 들고 다닐 만한 토트백 같이 들었습니다. 이번 스타일링은 학교 편하게 다니고 싶은 4학년으로 화사한 컬러랑 편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만한 의상들 위주로 섞어서 매치해봤어요. 후드 집업을 준비했고 후드 집업에 봄이라서 좀 화사한 민트색 컬러 준비해봤고요. 2A로 나온 거라서 편하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입을 수 있습니다. 안쪽에 무난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만한 긴팔 티셔츠를 톤 다운된 컬러로 준비해서 무채색 계열이랑 조금 차별점을 주었어요. 바지도 와이드한 핏에 히든밴딩이 들어간 슬랙스라서 편하게 올해 아무데나 막 입어도 좋을 만한 바지로 준비했습니다. 가방은 무텐다드에서 나온 건데 그냥 신축성 좋고 용량 크고 학교 다니면서 진짜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가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룩은 실패 없이 깔끔하게 입을 새내기 룩으로 준비했어요. 바깥쪽에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입고 밑에도 많이 입고 무난하게 입을 만한 세미와이드 핏의 슬랙스로 준비했거든요. 좀 정핏으로 입으면 딱딱하고 교복처럼 보일 수 있는데 활동성이나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을 거 생각해서 오버사이즈로 준비하고 밑에도 세미와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안쪽에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 가디건을 매치했어요. 그리고 넥 모양이 다른 긴팔 티셔츠를 매치해서 무채톤의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여기서 허리선이 보이기 위해서 티셔츠는 안쪽에 넣어 입고 가디건은 위쪽만 잠가서 허리선이 보이게 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연출했습니다. 신발은 바지랑 비슷한 톤의 어두운 스니커즈를 준비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연출했습니다. 그레이 톤이랑 블랙, 화이트 셋 다 무채톤이잖아요. 크게 군더더기 없이 무난하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새내기 룩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